이건 뭐 만장일치 예상합니다. 예. 네. 하나, 둘, 셋. 아, 네. 아, 두 분이 저를 뽑아주셨어요? 네. 전 워낙 또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인생을 또 오래 사신 우리 장 대표님, 네, 김우성 선배님께서 그냥 다 안 좋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막 호들갑 떨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 흘러가게 되어 있다. 침착해라. 저희를 오히려 잘 다독여 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김우성 선배님은 어떤 일이 닥쳐도 뭔가 위트 있게 또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굉장히 유하게 잘 푸실 것 같아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네. 저를 정말 모르시네요. 저는 표혜진 씨를 골랐어요. 물론 좀 약간 의외의 선택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웬만한 일에 잘 안 놀라는 것 같아. 저요? 네. 웬만한 일에 잘 안 놀라는 거. 이렇게 그 호들갑을 떨거나 막 놀라거나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담담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 우리 남자들보다 훨씬 좀 세다 그럴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어, 그래요? 네. 외유내강. 네. 네, 촬영 중에 항상 예, 뻔뻔하게 덤비고 그렇죠. 네. 아니, 오빠들이 놀려도 제가 좀 재미가 굴하지 않죠.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전혀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네. 역으로 아, 너무 타격감이 없어서 놀리는 맛이 조금 재미가 없죠. 네네네. 네. 네. 우리 유람이가 놀리긴 제일 좋은데 그렇죠. 네, 유람 오빠가 네. 오, 이번에 또 우와 똑같이 들었네. 우와 저는 그냥 김은성 선배님을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뵀지만 이제는 저한테 있어서 선배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냥 장 대표님? 예, 항상 제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사실 같이 연기를 할 때도 그냥 선배님 이 자체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냥 보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편하고 좋아서 이렇게 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저도 김우성 선배님은 뭔가 저희 현장의 큰 어른 같은 분이시고 또 항상 장 대표가 멤버들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저희를 생각하고 좀 츤데레 같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툭툭 장난치시지만 저희 현장 모두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 늘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촬영장에 제일 선배님이 오시면은 또 이렇게 좀 엄숙해지고 또 진지해지고 긴장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선배님이 나타나면 재밌겠다, 네, 신난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진짜 이 촬영 현장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 메이커를 선배님이 너무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맞아요. 좀 긴장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효진 씨 뭐랄까 좀 당찬 모습 그 고은이의 당찬 모습 뭔가 그 단단하고 내면이 튼튼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진이랑 많이 닮아 있는 거. 맞네요. 네. 와. 하나, 둘, 셋. 짠. 짜잔. 굉장히 예, 아 카리스마 있고 묵직해 보이죠. 예. 하지만 저는 깃털 같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예. 잔망. 근데 사실은 조금 그. 깊은 곳에서는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이재훈 배우의 내면 깊은 곳은 김도기랑 닮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바깥쪽으로 이 드러내는 부분은 너무 정반대인데 네. 깊은 곳에는 그런 뭐랄까 그 속 깊은 거 그다음에 어떨 때는 조금 뭐랄까 그
밝음 속에 또 있는 또 그런 그늘 같은 그런 네, 또, 네. 그, 또 다른 면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네. 잘은 내가 못 봤지만 분명히 그쵸. 있는 것 같아. 네. 네. 저도 우범택시를 하면서 재훈 오빠를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애교가 많고 또 밝은 뭔가 활발한 분인지 몰랐어요. 또 도기한테는 없는 모습이라 조금 새롭기도 하고 또 덕분에 현장에서 장난도 많이 치고 아주 편하게 잘 찍고 있어요. 네. 저는 뭐 드라마 속에서 수많은 또 부캐들이 나오는데 김도기 역할 연기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네. 네. 그래도 제가 진짜 너무나 사랑하는 김도기. 하나, 셋. 오, 김도기 두 표. 네. 저는 김재훈 두 표.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들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진짜 케이오스가 되잖아요. 막 혼돈 속의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안심시켜주고 앞으로 또 잘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리드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실제로도 그러시고요. 저는 네, 당연히 네, 김우선 선배님을 꼽았습니다. 참 나를 몰라. 사실 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네.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네. 우리 각자 도생하자. 각자 알아서 잘 헤쳐나가자라고 할 사람이지 네.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훈 배우는 이런 그 우리가 이제 두 시즌을 같이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주연 배우로서의 책임감도 너무나 강하고 그래서 그 상황이 좋건 상황이 어렵건 그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현장에서 사실 저는 두 분 다 고민하긴 했는데 두 분 다 뭐 저희의 현장을 이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지만 또 재훈 오빠는 또 본인이 짊어진 무게를 가지고 어떤 힘든 날도 나서서 으쌰으쌰를 정말 크게 외치는 분이라서 또 저희가 또 힘을 많이 받아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못 들었어. 아 저는 사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똑같아가지고 처음 봤던 모습 그대로 아직까지도 꾸준히 다정하시고 또 너무 재밌게 편하게 잘 해주시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를 예진 시즌 1때 참 착했는데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예진이 예진 배우는 사실은 시즌 1에서 우리 팀에 제일 늦게 합류했던 배우였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남들은 다 서로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사람 같고 막 그런 거고 뭐 부담도 굉장히 크고 책임도 컸을 거고 그래서 처음에 하여튼 그런 어려움도 느껴졌었고 그런데 너무 적응을 잘했고 지금은 뭐 완전 대장처럼 굴고 있어서 네. 늠름하게 아주 잘 커져서 네, 뿌듯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네. 지금 무지개 문수의 멤버들이 또 이제 다 남자들인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너무 또 이렇게 멤버들을 편하게 해주고 털털하고 그래서 오히려 뭔가 눈치 보거나 이런 상황들을 전혀 뭐 만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저는 이제 여배우와 연기를 했을 때보다 예진 배우랑 했을 때가 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진이가 네. 뭐 까다롭기로 맘만 먹었으면 우리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해요. 전 진짜 힘들 게 없었어요. 저희 현장에서 그냥 남동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뷰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희 모범택시가 또 시즌2로 돌아오니까요. 이번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뷰 시청자 여러분들, 모범택시2가 돌아왔습니다. 시즌1 때보다
두 배 더 재밌고 두 배 더 통쾌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뷰 시청자 여러분, 모범택시2가 돌아왔습니다. 곧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도기와 고은이도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려고요.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요? 어때? 잘 빠졌지? 5283문에 시작합니다. 이번 설계 어떻게 해요? 이참에 그냥 우리 결혼해버릴까? 너 누구세요? 고면 몰라요? 구기나무 싱겁잖아. 네 이놈! 너무 또라이들인데? 반말하시면 안 되십니다, 고객님. 찾았습니다. 양나의 놀이터를 보는 기분이야. 저희도 뭐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요. 이참에 얼굴 한번 보죠. 살려주세요! 에어 됐어. 너 하나 때문에. 해당 좀 해! 김대기사님! 일어나! 들어요! 자네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 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한 명씩 상대해서는 승산이 없어요. 전부를 쓰러뜨려야 해요. 내가 니들에게 갈 거야.